안녕하십니까. 대개수 대백과 대사전의 대개수입니다.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RGB 조명을 활용한 제품들을 보여드렸거든요. RGB 피팅이라든지 RGB 물통이라든지 RGB CPU 블럭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여드렸죠. 그런데 제가 그 물건들을 전부 컨트롤하는데 사용되는 컨트롤러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이 아쿠아 컴퓨터사의 파브워크라는 RGB 컨트롤러입니다. 자, 포장을 보시면요. 아쿠아 컴퓨터 사이 같은 경우에는 이 포장을 요 사이즈에 들어가는 물건에 모두 다 재활용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네한테서 무슨 뭐, 플로우미터를 주문을 해도 이 상자에 오고, 뭐, 케이블 같은 걸 주문을 해도 이 상자에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파브워크라는 거는 여기 표기되어 있고요. 파브워크는 독일어로 파브는 빛이란 뜻이고, 워크는 무슨 뭐, 공장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 빛을 라이팅을 컨트롤할 수 있는 유닛이다 이런 뜻으로 쓰여 있고요. 자, 얘의 종류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USB 아쿠아버스라고 돼 있죠. 한 가지 좀 더 비싼 모델은 블루투스 모델도 있거든요. 블루투스 모델 같은 경우는 앱을 사용해서 핸드폰에서도 컨트롤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핸드폰에서 컨트롤하는 기능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USB 아쿠아버스 버전을 샀고요. 말 그대로 USB를 이용해서 메인보드 USB 그 내부 단자에 연결을 하면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제어를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 아쿠아버스를 사용을 해가지고 아쿠아 컴퓨터사의 다른 아쿠아버스가 달려있는 뭐 아쿠아 에어로라든지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아쿠아 스트림 얼티밋 펌프 같은 유닛과 연동해서 작동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상자에는 뭐 파브워크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으니까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독일어 영어로 된 설치 매뉴얼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케이블이 하나 들어있는데 이 케이블은 메인보드 USB 단자에 이 파브워크를 연결을 해서 소프트웨어로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제 방송이나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가끔 제가 아쿠아 소프트사의 아쿠아 스위트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는 걸 보신 적이 있을 텐데 그거를 사용해서 제어할 때 쓰는 USB 케이블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파워워크 본체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중고 구매한 것처럼 그냥 대충 포장이 되어 있죠. 이 아쿠아 컴퓨터사가 독일 애들이라든지 물건은 되게 잘 만드는데 포장은 그냥 되게 무심하게 포장을 하더라고요. 자, 이거 열어보겠습니다. 무심하게 포장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깔끔하게 포장이 되어 있죠. 자, 기판을 보시면은 자, 여기에 보면 USB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다섯 개의 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두 개의 이 단자는 아쿠아버스를 사용을 해서 다른 아쿠아 컴퓨터사의 제품과 통신할 때 쓰는 포트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원 4핀 몰렉스죠. 제가 싫어하는 IDE 4핀 몰렉스를 이용해서 전원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파브워크에도 네 개의 그 온도 센서를 부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온도 센서를 4개를 부착을 해가지고 이 온도를 가지고 이 LED의 색깔을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요 4개의 단자가 바로 LED 단자거든요. 이 LED 단자인데 여기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12V 플러스 그 다음에 나머지 3개가 블루, 레드, 그린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얘를 제가 PC에 연결을 해가지고 한번 그 기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브워크를 설치를 한번 해볼 텐데요. 여기 그 포함되어 있는 USB 케이블을 사용을 해서 연결을 할게요. USB 케이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외부에 연결되는 게 아니고 그 메인보드 내부에 USB 단자 있잖아요. 거기에 연결을 하는 거거든요. 자, 잘 보시면은, 자, 이거를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BBGWR이라고 되어 있죠. 그 얘기가 뭐냐면은 요 색깔을 말하는 거예요. 블랙, 그린, 화이트, 레드. 요 순서대로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메인보드 쪽에는, 자, 메인보드 쪽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자, 메인보드 쪽은 저런 식으로 메인보드 USB 단자의 보통 왼쪽이죠. 왼쪽이 레드가 되게 넣으시면 됩니다. 왼쪽이라 그래서 잘 구분이 안 되면은 메인보드 단자에서
메인보드 USB 단자에서 그 빈 핀이 있는 쪽이 있어요. 빈 핀 있는 쪽이 블랙이 되게 꽂으시면 됩니다. 보통 메인보드 단자 저렇게 두 줄인데 아래쪽 줄에 꽂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USB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파워를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 따라하지 마시고 컴퓨터 파워를 종료를 하고 작업을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컴퓨터 화면도 같이 녹화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얘를 연결을 하면 자, 지금 PC가 켜져 있기 때문에 USB가 인식이 되었죠. 자, 제 PC에 지금 팝워크가 제대로 인식이 되었다고 지금 아쿠아 스위트 상에 나타났습니다. 자, 몇 가지 기능을 보여드릴 텐데 여기에 사용 가능한 LED는 별게 아니에요. 그냥 그 오픈마켓에서 많이 파는 5050 LED를 구입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구입을 하실 때 이런 커넥터들을 같이 파는 셀러들이 있어요. 이런 커넥터들을 구입을 하시면 돼요. 자, 이 커넥터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냐면 이쪽 끝에는 이렇게 요거랑 똑같은 동일한 4개 핀이 있는 단자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그 LED 케이블을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납땜을 하지 않고 연결을 할 수 있어서 편리하거든요. 이거를 같이 파는 판매자들을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요 까만색을 요 LED 스트립의 12V 플러스에다가 맞춰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돼요. LED 이렇게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자, 근데 꽂을 때 둘 다 양쪽이 그 구멍이 있잖아요. 한쪽에 핀이 있어야지 연결할 텐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보시면은 판매자들이 또 이런 걸 팝니다. 이런 거. 양쪽이 핀으로 되어 있는 이런 아답터를 팔거든요. 이거를 구입을 하셔가지고 여기다 끼우시면은 양쪽을 자, 얘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연결을 끼우면 얘가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기판에 보시면은 요 세모로 표시된 요 지점이 여기서 12V가 와야 되는 지점이에요. 그럼 여기다 연결을 해 볼게요. 자, 연결됐습니다. 불이 들어왔죠. 지금은 기본적으로 색깔이 변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색깔이 막 변하고 있죠. 너무 밝아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제 손에 비친 색깔을 보세요. 자, 그러면 컴퓨터 화면에서 이제 팝워크 연결된 걸 들어가서 색깔을 한번 바꿔볼게요. 아, 처음 연결을 하시면 이렇게 펌웨어를 업데이트 하라고 나오거든요. 업데이트를 할게요. 이게 아쿠아 스위트 버전이 올라갈 때마다 펌웨어 업데이트가 나오기 때문에 펌웨어를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펌웨어를 업데이트 하는 동안 잠깐 이렇게 불이 나가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자, 기다리지 말고 이 동안에 선을 하나 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미리 케이블이 설치된 상태로 판매하는 선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얘도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자, 지금 두 개의 채널이니까 두 개의 채널에 케이블을 연결을 했습니다. 자, 지금은 두 개가 다 같은 색으로 지금 변하고 있죠. 제가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아쿠아 스위트 상에서 얘네들을 컨트롤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쿠아 스위트도 재시작을 했네요. 자, 여기 팝워크에 들어가시면은 센서가 이렇게 네 개가 나오죠. 센서는 지금 연결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러. 컨트롤러가 바로 그 네 개의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단색으로 한번 바꾸고 지금 1번 채널, 2번 채널만 연결을 했죠. 자,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할 수 있어요. 컬러 프리셋을 해가지고 색깔을 지정을 해볼게요. 자, 1번은 빨간색으로 자, 2번은 파란색으로 자, 지금 1번, 2번이 색깔이 변한 것을 보실 수 있죠. 자, 이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인데 일단 소프트웨어로 제어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팝워크가 상당히 유용하고요. 일단 팝워크의 진정한 기능은 다양한 시스템의 상태에 따라서 온도를 자동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
변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저희 한번 뭔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센서에 들어가서 저희 소프트웨어 센서가 있죠. 자, 지금 연결된 센서는 없지만 소프트웨어 센서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소프트웨어 센서를 1번에다가 자, 여기 추가를 누르고 최근 아쿠아 컴퓨터 아쿠아 스위트에는 기본적으로 그 컴퓨터의 온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내장이 되었어요. 옛날에는 아이다64나 오픈 하드웨어 모니터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얘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아쿠아 스위트 자체에서 이걸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쿠아 스위트만 가지고도 다른 소프트웨어 없이도 얘를 다양한 시스템의 온도에 연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한번 CPU 코어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이 중에서 CPU 코어 맥스 가장 높은 CPU 코어의 온도를 나타냅니다. 자, 요거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센서 2는 GPU 온도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아쿠아 컴퓨터 하드웨어 모니터 들어가서 지포스 GPU 코어 온도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소프트웨어 센서를 설정을 했으니까 제가 한번 요거를 컨트롤러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컨트롤러 들어가시고요. 자, 컬러 프리셋으로 되어 있는 거를 Temperature Controlled by Software Sense 1. 자, Software Sense 1으로 소프트웨어 센서의 1의 온도에 따라 제어한다. 이걸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Color 1을 낮은 온도일 때 값. 자, 55도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55도. 자, 그 다음에 높은 온도를 80도로 설정을 할게요. 자, Color 1을 낮은 온도일 때의 색으로 설정을 하시고요. 요거거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Color 2를 높은 온도일 때 색으로 설정을 하시면 돼요. 자, 지금 이렇게 설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낮은 온도일 때는 초록색이고 높은 온도가 되면 빨간색으로 변하겠죠. 이렇게 한번 스트레스 테스트를 돌려가지고 실제로 되는지 볼게요. 자, 지금은 초록색이죠. 색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얘를 좀 노출을 낮출게요. 자, 지금은 초록색이죠. 자, 스트레스 테스트를 돌리면 색깔이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CPU 온도가 올라갔거든요. 올라가니까 바로 빨간색으로 변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채널은 GPU 온도에다 한번 연동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채널은 GPU 온도에. 자, 센서 2가 GPU였죠. 자, 소프트웨어 센서 2에다가 연동을 시키고, 마찬가지로 얘도 녹색에서 빨간색으로 낮은 온도가 GPU 온도니까 50도에서 65도 정도 할까요? GPU 온도는 많이 안 올라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퍼마크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퍼마크를 돌리면 얘가 지금 얘는 CPU 온도에 연동되어 있고 얘는 GPU 온도에 연동되어 있어요. 얘가 막 색이 변하네요. 지금 CPU가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나 봐요. 자, GPU 온도에 연동되어 있는 애가 색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자, 퍼마크를 켜보겠습니다. 자, 얘가 지금 파란색으로 변했죠? 아직 온도가 많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온도가 많이 안 올라가요, 생각보다. 온도가 60도까지도 안 올라가네요. 이걸 좀 낮춰볼게요. 자, 60도. 온도 50도까지밖에 안 올라가네. 이럴 수가. 자, 바꿔봤습니다. 40에서 50으로 바꿀게요. 40일 때 초록색, 50일 때 빨간색이에요. 자, 그럼 GPU 스트레스를 꺼볼게요. 다시. 얘 색이 원래 초록색으로 변하나? 그렇죠. GPU 온도가 떨어지면서 다시 파란색으로 변했죠. 완전히 떨어지진 않았어요. 지금 GPU 온도가 42도거든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파버워크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다양한 온도에 연동해가지고 예색을 변하게 할 수가 있어요. 온도 말고 다른 수치에도 연동을 할 수 있나 한번 볼게요. 제가. 자, 두 번째 거를 지금 아쿠아에로를 사용 중이니까 유속에다가 연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여기서 플로우 레이트를 유속에다 연동을 시켰어요. 지금
유속에다 연동을 시켰고, 유속이 제역 시스템인 경우에는 뭐 최대 4 정도 되거든요. 최저 0.4에서 리터 퍼 아워 내에는 리터 퍼 아워니까 240. 펌프 속도를 높이면은 얘가 색깔이 변하겠죠. 펌프 속도를 최대로 올려보겠습니다. 자, 얘가 색이 변하는 거 보이시죠? 펌프 속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얘가 색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보시듯이 여러분이 다양한 센서에다가 얘를 색깔을 바꾸게 연동을 시킬 수 있다는 점이 제가 생각하기에 파브워크의 최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대 여기 보시다시피 4개 채널이 있으니까 4개 채널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PC의 각 부분을 서로 다른 색으로 그 조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각 다른 그 PC의 상태에 연동을 시켜가지고 수치에 연동을 시켜가지고 지금까지 파브워크에 대한 간단한 그 기능과 사용법을 한번 알아보았고요.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PC에 설치를 하고 그 저번에 설치했던 RGB 피팅을 여기다 한번 연동시켜가지고 각 부품의 온도에 따라서 색이 변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개수 대백과 대사전의 대개수였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